네, 그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지난 한입보도원의 안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저희 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입보도원은 한입보도원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쳐보시면 포천에 한입보도원이 있고 전북 진안에 한입보도원이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한입보도원은 유기인증을 받은 그 포도농가고요. 저는 올해까지 유기전환 3년차이고 내년에 유기인증을 받는 진안 한입보도원입니다. 박영식님 반갑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소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포도농사 시작한 지가 올해로 5년 차입니다. 5년 차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그 염두에 두고 포도를 키우고 있는 것은 땅심을 기르기 위해서 전체의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한 80% 이상을 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투자를 해서 땅심이 좋아지면 저희 포도도 당연히 맛있어지겠지만 고객분들이 드시는 포도에도 뭔가 다른 집과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희 농장은 모주 IC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IC에서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희 농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무주 IC에서 오시는 것이 지금 국도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농장 이름이 뭡니까? 한이포도원입니다. 한이포도원은 달려라 한이 할 때 그 한이? 예, 달려라 한이 할 때 한이입니다. 저희 가족 회의에서 저희가 사남매인데 최종 결론 난 것이 한이로 하기로 결론을 해서 저희 집에 있는 개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마루고 또 한 마리는 한입니다. 한이가 암컷 개입니다. 제 농장을 한번 내부를 구경을 시켜 한이 포도 농원이에요? 한이 포도원입니다. 한이 포도원? 네. 저는 포도로 농장을 하실 때 다른 포도 농장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풀을 나오지 못 자라게 풀을 전부다 호미로 매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깔아서 풀을 못 자라게 합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호미를과 헤레비치를 혼파를 해서 매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첫 해에는 콩을 심었고 두 번째 해에는 헤레비치와 호미를 심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호미를 파종을 했고 금년에도 포도 수확이 끝나고 이렇게 호미를 파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뒤편에는 다른 대부분의 농장들이 테베를 구매해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테베만큼은 유기물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포도원에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겨울에 포도원에 넣어줄 테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캠벨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싱싱한 포도로 가공한 포도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그 포도즙을 모든 즙 종류가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그 가공을 하실 때 소비자들이 질이 좋지 않은 포도로 가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농가에서만 그렇지 많은 농가들이 정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해서 10박스 한정 지금 판매가 4만, 택비 포함해가지고 4만 4천 원에 판매하는 것을 오늘 택비 포함해서 10분에 한정해서 3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 전문 가공 공장에서 의뢰해가지고 가공한 캠벨 포도즙입니다. 이 포도즙은 지금 당도가 17브릭스입니다. 혹시 이 방송 중에 머릇 포도즙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11월 11일부터 머릇 포도즙을 판매를 하는데 머릇 포도즙 당도가 20브릭스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건 하면 별 효과가 없으시고요. 머릇 포도즙이 없는데 말로 해봐야 안 되고 여기에 나 집중하셔야 돼요. 이 포도즙 자체를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지 상품도 없는데 상상으로 말해봐요. 라디오 홈쇼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고.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할 이 포도즙은 선생님 그리고 댓글이 전혀 없습니까? 댓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혼자 그러니까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거 뭐 그건 무의미하다니까요. 지금 댓글 소통이 더 핵심이라고. 물어보는 말에 그냥 답변하시면 된다니까. 계속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잡아서라도 인사를 예, 하셔야 되니까는 예, 예, 예.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아, 윤두님 반갑습니다. 김영식님 반갑습니다. 이소연님 반갑습니다. 조유경님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안 선생님 지금 잠깐만요. 숨 좀 쉬시고. 반갑습니다가 그 보험 방송할 때 막판에 약관 읽어주듯이. 그냥 법적 의무 지키듯이 그렇게 반갑습니다 이러신다고. 그분하고 모르는 분인지 아는 분인지 어쨌든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냥 누구님 반가워요 누구님 반가워요 내가 그 저 아는 척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고 저 눈 여기 눈 마주치고 뭐 이소연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저 지금 포도즙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생방송 처음 도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천천히 하세요. 아, 이소연님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포도즙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방송이라 많이 서툴고 지금 긴장되어 있습니다. 환영의 말 좀 한번 해주세요.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얘기 인사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인사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포도즙 50포는 100ml로서 제가 오늘 이 양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거 아니 이렇게 하시고 이걸 숙이시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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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포도즙 그 50포는 이런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다시 또 택배를 보낼 때는 재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고객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열 박스 한정 해가지고 시중가 44,000원을 35,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도즙 색깔을 얼마나 맑고 고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 포도고 집 관련돼서 말씀을 네. 하시라고요.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잖아. 포도즙을 혹시 그 저희 포도즙뿐만 아니라 다른 집 포도즙을 혹시 드셨을 때 그 잔이라든가 아니면 포도즙 봉지에 유리알처럼 밝은 투명한 것들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석산염이 주석산이 포도 주석산이 포도 가공을 했을 때 주석산으로 되면서 작은 알갱이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전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포도즙 색깔 참 예쁘시죠? 제가 자신있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희 농장. 모든 음식은 뭐든지 보여주신 다음에 맛을 보고 맛을 전달해 주시라니까요. 모든 건 다. 왜냐면 선생님 시청자들이 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시청자 대신해서 맛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상품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 상품이 좋아요 죽여요 이게 아니라 맛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죠. 어차피 혼자 방송하시는데 시청자들은 보기만 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맛을 알려주셔야지 아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참 건강에 좋은 포도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선생님 포도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요즘 세상은 너무 예의 갖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기 상품 자기가 맛보고 여기서 막 쌩 오버해도 괜찮아요. 와, 막 이런 맛이 세상에 미치겠다.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웃기라고. 근데 거기서 적당히 이게 아니라 내 상품이니까 막 최대한 오버, 이거 괜찮아. 다른 시식단이 와서 얘기를 오버하면 그 문제인데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안 선생이 지금 한번 오버해 볼래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어저께 누구야 저기 고구마 방송할 때 와가지고 하신 것처럼 해보시라고. 진짜 죽인다. 최대한 오버해보세요. 아, 진짜 맛있다. 그게 끝이에요? 이소연님 댓글 있잖아요. 뭐 믿음이 가요 뭐 이런 건데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댓글에 응대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아까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도 하고 지나가가지고 안지 아니 지나갔다고 참 몇 번도 같은 말을 내려지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서 하시라니까 왜 이거 아니 저기 안 돼요 아니 지금 다 위로 올리셨잖아 내리셔야지 맨 위에 올려놓으셔놓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봐 뭐 여기 새로운 분들 막 올라오시는데 이분들은 인사하시고 인사하시려니까 그게 중요하다 아, 안소연님 반갑습니다. 아, 김영희님 반갑고요. 김영신님, 김영신님 저희 집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항상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제 페북 친구신데. 김영희님도 반갑고요. 변기희님 반갑습니다. 김영희님도 반갑고요. 인도님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최소연님 고맙고요. 최일령님 고맙습니다. 이서연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농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설명하실 때 그냥 설명 따로 이것 따로 하지 마시고요. 설명하시면서 수시로 댓글 보고 인사하시고 응대하시면서 설명하시고 그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농장은 이렇게 호메이라고 헤이리비치를 심어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올해 지금 올해 수확이 끝나고 지금 호밀을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란 모습입니다. 호밀이 이렇게 자랐을 때 제가 내년 봄에
포도 싹이 나기 전에 이렇게 그 호밀이 자랐을 때 애초기를 직접 메고 제가 애초기로 전체를 베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댓글 올라오는 거 인사하시고 얘기하시고 이거 인사하시면서 아 무슨 일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설명하시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고 설명하시고 계속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암기를 하면 내 암기수 한번 쭉 해놓고 나서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건데 이게 암기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 비료를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인사하고 댓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니까. 멘트를 암기하지 마세요. 멘트를 암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얘기하다가 댓글 인사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남의 상품이 아니라 내 상품이면 조동기님, 지난번에 포도주 담으신다고 가져가신 머르 포도가 발효가 잘 되고 있다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저도 좀 맛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 포도를 농사를 모든 그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풀을 키우는 이유가 땅 속에 있는 이렇게 그 풀들이 땅 속에 있는 영양물들을 위에다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위에로 끌어올려서 과일나무라든가 아니면 채소라든가 그런데 미네랄들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몸에 미네랄이 한 4%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현대인의 모든 그 만병의 근원이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잠깐만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렇게 말 못해요. 사실도 아니고. 아시겠죠? 미네랄이 많은 병의 뭐 근원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정도로 하셔야지. 미네랄이 만병의 근원입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미네랄 부족이 만병의 건강이 안 좋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건강에 합니다 하면 되죠.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을 키우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숙성을 시켜서 포도나무에 직접 공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포도원에 줄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동네 대나무밭에서 대나무를 비워오고 포도가지 전지한 것을 파쇄하고 그 다음에 장가지들을 주변 야산에 직접 다니면서 제가 지게를 치고 다니면서 그걸 베어다가 파쇄기로 파쇄해서 1년 동안 발효를 시켜서 포도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퇴비를 먹고 자란 포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맛과 향이 잠깐 이게 여기 보세요. 선생님 지금 멘트를 외우셔서 그런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하니까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그 멘트를 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보세요. 이게 제 포도밭이에요. 예. 여기다가 이거 뿌렸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뿌렸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시라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낭송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자꾸 더듬거리죠. 암기를 꺼내려니까 더듬거리는 거라니까. 암기하지 마시라고. 아니 지금 선생님 직접 한 거 아니에요. 남의 농장에서 빼온 거 아니잖아 지금. 예. 근데 무슨 암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아니 이거를 선생님밖에 모르잖아 지금 이게 뭔지. 이거 압니까? 남의 농장이 아니고 선생님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그, 간결하게, 이게 뭡니까? 이거 포도 농장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포도 농장인데, 저희 포도는 뭐 비료를, 뭐 액비를, 어떤 써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이런 데다가, 여기도 아까 무슨 바닷물 갖고 와서 뭘 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하고, 그래서 하면 포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도로, 이 포도가 있으면 좋은데 포도 없으니까, 이런 포도로 해서, 지금 이런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따면 이렇게 돼요. 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게 남의 거 뭐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다른 농장에서 가면, 이거를,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뭐, 다 공부를 해서 외워야 돼. 아니, 선생님 농장이니까 가능하다니까, 이 짧은 기간에 1인 방송이.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효능 효과니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대화를 하시라니까. 암기를 하시니까 안 되는 거야, 암기를 하시니까. 아, 이소연님. 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라고. 그, 자, 다시 한 번. 그 대화하듯이 해서 군대처럼 단아가로 끝내지 마시고, 말하다가 중간에 잘려도 돼요. 지금 댓글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댓글을 읽으면 보시면 한 박스에 50포인데 하루에 몇 번 먹나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예, 아, 그럼 대답을.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잠깐 제 댓글 좀 볼게요. 그러고 보셔도 되고. 힘내세요. 차차 나아지실 겁니다. 이소연이라 무슨 선생님이시네요. 자, 이렇게, 퇴비 만드는 거, 조동기님, 진짜 힘든데, 감사합니다. 이러시고, 뭐, 이렇게. 기왕에 왔던 사람들 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 있으면, 이게 뭡니까? 안수연님? 안수연님, 안녕하세요. 안수연님 안녕하세요. 조유경님 들어오셨어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인사하시고 김세호님 이런 분들 새로 들어오잖아요. 김종현자님 아까 들어오셨으니까 됐고 인사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러시라고. 근데 댓글이 아까 하루에 얼마 먹어요 이런 거 지금 도와드리려고 질문한 건데 뭐 어떻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암기 좀 버리세요 지금 다. 암기를 버리시라고. 암기를 꺼내려니까 멍 때려서 안 되는 거라니까. 어제부터. 최일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연님 시청 계속해 주셔서 고맙고요. 안소연님도 고맙고요. 양미님 감사합니다. 저희 농장에 제가 만든 이런 퇴비를 이렇게 포도원에 넣어서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열어서 지금 까맣게 익어서 추악을 잘 마친 포도원입니다. 이런 포도로 이런 포도즙을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해서 시중가 44,000원을 35,000원에 여러분들한테 첫 방송 기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첫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땀도 많이 나고요. 덥습니다, 지금 솔직히.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 힘드신 게 암기를 해서 그래. 암기 한 걸 꺼내려니까 힘드신 거야. 그냥 대화. 변기님 반갑습니다. 김진아님 반갑고요. 운두님 반갑습니다. 최소연님 반갑습니다.
아, 이 포도즙은 가능하시면 공복에 드셔야 되고요. 집에 어린 자녀가 계신 분들은 100ml를 다 그 주시면 안 되고요. 물에 희석해 가지고 어린 자녀들한테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워낙 당이 높다 보니까. 아, 예, 홍기아님, 고맙습니다. 아, 점점점 저 나아지겠죠, 열심히 하면. 아, 김쟁장님, 반갑습니다. 윤두님, 반갑습니다. 최수현님, 아, 계속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출연님도 계속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희 농장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수확이 끝나고요. 이렇게 호밀씨를 뿌려서 내년 봄이 되면 이렇게 자라면 애초기로 되어서 다시 이게 포도밭에 유용한 퇴비가 됩니다. 힘들지만 1년에 6번에서 7번 정도 아, 이소원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1년에, 넉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 풀드라고 해서 한 8번 정도 애초기로 풀을 베어야 합니다. 아, 양준호님, 포도주를 장복해서가 아니고 지금 제가 긴장이 돼서 얼굴이 지금 빨갛게 되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참 어려운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땀이 막 많이 나고요. 너무 솔직히 너무 덥습니다. 벗으세요. 아, 주문하신 지금 막판에 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대화하듯이 하시라고. 문장체로 암송하지 마시고 구성을 마무리하십시오. 아, 오늘 금일 10박스 첫 방송 기념으로 해서 한정 할인 판매를 합니다. 포도즙 100ml 50포 한 박스 44,000원 택포를 35,000원에 택포해서 10박스 한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포도즙은 이게 이 박스에 담아서 또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안전한 스티커를 또 붙이고 해서 고객분들에게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고원에서 키운 캠벨 포도즙. 진안 고원에서 캠벨 포도즙입니다. 당도는 17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안 고원에서 캠벨입니다. 17브릭스입니다. 이렇게 군대처럼 단아가로 끝내지 마시라니까. 17브릭스인데 그게 뭐 어째서 진안 고원에서 키워서 어째서 이렇게 그냥 진안 고원에서 키운 캠벨 포도즙이에요. 이러셔도 되고, 진안 고원에서 키운 캠벨 무농약 친환경 인증 뭐라 그랬죠? 네, 포도즙. 지금 단계가 뭐라 그랬죠? 아, 유기재난. 그러면 무농약 포도즙. 예. 진안 고원에서 무농약으로 키운 캠벨 포도즙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첫 방송 기념으로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한 분 주문하셨다면서요? 그러면 9분 남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정리하십시오. 내 농원 얘기하시고. 지난 한입포도 온 농부입니다.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해서 무농약 인증받은 포도로 가공한 친환경 포도즙 100ml 50포를 시중가
4만 4천 원을 3만 5천 원에 택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잠깐만요. 택포라는 말 하지 마세요. 택포라고 줄여서 하지 마시라고. 이게 왜 택배비를 내가 부담하는 건데 그걸 줄여서 알뜻말뜻한 말로 표현하시나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든지 택배비 없이 제가 보내드릴게요든지 이러셔야지 택포해서 이러지 마시라고. 택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정리한 해주세요. 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진안구원 포도집이라고 진안구원을 꼭 쓰시라니까. 여기도 진안구원 있잖아요. 그게 차별화 포인트인데. 아, 진안구원 그 무농약 포도즙 시중가 4만 4천 원을 오늘 첫 방송 기념 10박스 한정에서 3만 5천 원에 택배를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안구원 포도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기 때문에 다른 지방 포도보다 맛과 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바닷물과 바닷물과 하실 때는 뭐 했었죠?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바닷물과 자가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포도원에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포도보다도 더 건강하고 포도보다도 건강하고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해서 더 맛있습니다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직접 그 만든 퇴비와 바닷물과 이엠을 넣어서 더 맛있는 포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